빼주셔도 되시고요. 그런 걸 많이 나오는데 소금빵 많이 나오는 그때 그 브레디스 거기서 먹은 소금빵이 진짜 원래 이렇게 딱딱한 거야? 네. 내 입맛 맞았거든? 아, 싫어요? 원래 이렇게 딱딱한지 나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거 혹시 시멘트인가요? 맛있어? 응. 어 그래? 세로로 자르면 되는 것이다. 먹어보겠습니다. 색깔은 포도 같다 되게. 아, 아. 왜? 속상해서. 맛있다. 진짜네. 아까 얘기한 깍두기 볶음밥. 운명 아니야 이거. 그게 운명이다. 이거 먹어야 하는 진짜. 무서우신가요? 아니요. 무섭네. 나는 어른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제 겁니다. 아, 네, 올리브 드세요. 제발. 너무 잔이 예쁘다. 과일에 과일. 아, 이렇게 제가 이니셜에서 배운 대로 확실하게 하고 싶어. 크림 맛이. 맛있어. 우리 집 해산입니다. 유자야 무슨 생각을 하니? 에? 어떻게 이렇게 눈을 땡그랗게 뜨고 발바닥을 왜 저렇게 바닥에다가 냅두고. 정말 해삼 같죠? 아이고 더워라. 지금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오늘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마스크팩을 소개하려고 브이로그 카메라를 한번 켜봤거든요. 얘는 스트라이덱스 패드예요. 초록색.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요즘에는 폼클렌징도 스트라이덱스 하나이색 폼클렌징을 자주 쓰고 있어요. 그 시원하고 개운해서 여름에 쓰기 아주 딱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제가 사실 마스크팩을 자주 하진 않는데 요즘에는 피부가 쉽게 지치니까 마스크팩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잘 쓰는 거는 이거 셀퓨전시 쿨링 마스크인데요. 진짜 시원해요. 그래서 더위 많이 타는 분들이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을 얼린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제 차갑거든요. 이거 시트 디자인이 입이 너무 작아요. 이러고 이제 머리를 말리는데 머리를 말리기 전에 요즘에 써보고 또 좋았던 마스크팩 몇 개 소개를 하자면 일단 요거 오가나셀 P 플러스 마스크. 진정이 진짜 잘 됐어요. 그리고 얘 원단이 좀 도톰해가지고 붙이고 있을 때 쉽게 안 마르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도 좋았고, 이거 닥터엘시아 안티 블레미쉬 마스크인데 이거랑 이렇게 두 종류 있거든요. 얘는 수딩이에요. 근데 수딩은 솔직히 그냥 무난한 수분 마스크 같아가지고 별 감흥 없었고, 이 안티 블레미쉬 마스크가 진정 효과가 엄청 좋았어요. 막 거칠게 올라왔던 거 다 진정되고 따가웠던 것도 다 진정되고 상태가 심각하다 싶은 날 요거 요즘에 잘 쓰고 있어요. 근데 닥터엘시아 마스크팩은 그 원단이 엄청 얇아가지고 매갈이가 없어요. 그래서 붙일 때 자꾸 흐느적거리면서 이렇게 착 이렇게 붙더라고요. 사실 사용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한번 써보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피부가 민감하진 않고 그냥 지쳤으니까 이런 쿨링팩을 하고. 힘들어서 머리도 못 말리겠어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빼면
이렇게 좀 남아있는 에센스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잘 흡수시키면 돼요. 흡수되고 나면 이제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는 따로 뭐 안 발라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겉에가 약간 이 뽀득뽀득한 이 느낌이 좀 별로여가지고 자기 전에는 이거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크림을 씁니다. 이게 좀 보송하게 마무리돼요. 오늘은 이걸 얘기하려고 브이로그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거는 입으로 왕 해가지고 먹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무난하네. 야. 맛있는 건다. 드셔보세요. 왜 안 드세요? 이건 뜨거울 것 같아. 뜨거울 것 같아.